다음 주 대한민국의 앞으로 이제 5년을 이끌어갈 윤석열 20대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을 합니다. 이 검찰총장 출신의 대통령이 무엇보다 중요한 대한민국 경제 살리기에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지 이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는 가운데 지난 3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10개 국정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이 과제 중 하나가 이 자본시장 혁신과 투자자 신뢰 제고로 이 모험자본 활성화를 선정하고 세부 과제를 공개했는데요. 주요 내용을 보면 주식, 금융투자 상품 등의 과세제도 합리화와 공매도 제도 개선, 또 물적 분할 관련 주주 보호, 또 상장 폐지 요건 정비, 또 내부자 거래 규제 강화, 투명성과 공정성 개선, 외환시장 선진화 등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초고액 주식 보유자 같은 경우는 좀 제외를 하고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 국내 상장 주식 양도소득세 폐지 또 가상자산 투자 수익과 투자 수익 과세는 투자자 보호 장치 법제화 이후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동안 주식 양도세 폐지 관련 지적돼왔던 조세 공평성과 부자 감세 문제를 어느 정도 좀 수용한 현실안을 내놓았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일단 올해 들어서 대외 변수로 이제 변동성 파고에 시달리는 개인 투자자들에게는 투자에 있어서 부담을 다소 줄여진 듯 보여집니다. 자,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주식 양도세를 폐지하고 일정 수준의 증권거래세는 유지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었고 이 공약대로라면 당장 올해 안에 관련 세법 개정을 마쳐야 하는데요. 이에 대해서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금융투자소득세와 가상자산 과세를 2년 정도 유예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을 유예한 뒤에 양도소득세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겠다는 어떤 연착륙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당선자와 부총리 후보 간의 이견이 좀 보이지만 이 또한 새 정부의 속도 조절로 인해서 연착륙되길 바라고요. 대외 경제 상황이 또 그 어느 때보다도 중차대한 문제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경제 안보가 주요국의 정책 우선 과제로 부각되고 있고요.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산업 또 증시에는 관련 기업 종목의 희비가 교차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의 경제 빅피처와 핀셋 정책이 투자자와 국민 경제 지갑을 지켜주길 기대해 보겠습니다.